언론 기자로서도 지난 한 2주가 굉장히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뭔가 쳐다보고 막 이런 게 힘들 때는 이것도 약간의 어떤 직업에서 오는 스트레스인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뉴스를 텔레비전 뉴스를 거의 안 봤거든요. 지난 12.9 참사가 그 당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텍스트로 된 기사들은 조금씩 찾아보는데 방송을 못 보겠더라고요. 방송 뉴스를.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그리고 세월호 참사 때는 첫날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컸고요. 첫날 맥시멈까지 충격이 올라갔다가 저도 약간 비슷한 걸, 계속 오래 끌면서 그게 몇 년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깨고 밥을 먹다 말고 밥이 안 넘어가고 울컥울컥하고 이게 첫날이 가장 심했고요. 첫날은 잠도 못 잤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 근데 이번 12구 참사는 약간 그거하고 리듬이 달라요. 첫날은 좀 어이가 없었고요. 그게 제가 혼자 그런 건 아니군요. 어이가 그러니까 약간 없었고 뭐 정강되더라고요. 약간 비현실적이었어요. 뭐 이런 일이 있지? 정말이야? 그러고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계속 가면서 이게 높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는 어떤 그 슬픔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슬픔이라는 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고요. 그냥 어떤 참담함이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로는 잘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뭐가 푹 파인 것 같은 마음속에 이것이 계속되어서 이게 되게 오래 갈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세월호보다 요번 사안이 더 심각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세월호도 어떤 행정의 부재 때문에 한 안전관리가 안된한 선박이 가라앉고, 근데 세월호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됐던 건 아이들이 더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조 과정에서의 어떤 형편없는 거짓말, 대처, 거짓말. 근데 이거는 다른 게, 이건 멀쩡한 일상적 행정이 무너진 사안이라서 이게 더, 왜냐면 이건 걸어가던 아이들이 그냥 놀러 갔다는 이유로 그냥 길거리에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 시스템이 돌아갔으면 안 발생할 일이고. 그 저희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 20살 때는 최루탄 가스 속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죽기도 했고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때 그랬던 때 나이의 청년들이 그 놀러 가는 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사람 많은 데 가기 겁날 것 같아요. 삶을 즐긴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제가 최루탄을 마시면서 사냈던 그 나이의 청년들이 그렇게 할로윈을 하든 뭐를 하든 그렇게 놀러 다니는 게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거야. 물론이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놀러 갔다가 목숨을 잃은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난사고나 교통사고는 잠재적으로 그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참사는 잠재적으로도 그런 위험이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성격의 참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강도가 그렇게 그 세월호 참사를 막 당했을 때처럼 그렇게 확 오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오래 갈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렇습니다.